얘들아, 이제 로블록스로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대. 우와! 로블록스 정보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. 로블록스의 아바타 얼굴 채팅 테스트 맵이 발견됐습니다. 이 맵에서는 카메라 기능 사용에 대한 수락을 요청합니다. 그래서 나도 그 맵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접근 권한이 없다고 뜨더라고. 아마 다들 궁금할 거야. 그러면 이제 로블록스로 게임할 때 내 얼공을 해야 한다는 거야? 그건 아니고, 이건 아바타 채팅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카메라가 인식하면 로블록스 아바타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야. 한마디로 요즘 핫한 버추얼이라는 거지. 나도 지금 버추얼로 생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 얼굴 표정을 카메라가 다 담아서 더 생동감 있고 재밌게 소통이 가능해. 네.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미 로블록스 제작 발표회에서 아바타 채팅 기능을 선보였던 적이 있더라고.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이거 완전 로블록스 버추얼인 거야. 이 소식에 대해 유저들의 반응은 엇갈렸어. 이제 로블록스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는 거네? 해커들이 분명히 악용할 거야. 나는 걱정하는 입장과, 와, 나 이제 찔려 죽을 때 웃긴 표정 지을 수 있겠다. 크크. 하면서 기대하는 반응도 있었어. 나는 이미 버추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진짜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? 내 로블록스 아바타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생방을 진행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?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?